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3년 8월 10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정말 한여름이 그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만수리의 창작사를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수리의 창작사의 그 창작 제작 현장을 오랜 기간 걸쳐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도와주시면서 우리 만수대 창작사의 그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밝혀주시고 주체 미술을 찬란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창작사에서는 장군님이 첫 현지지도 마흔돌수를 맞으면서 뜻깊은 미술 전시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새로 창작된 조선화, 유화, 출판화, 조선 보석화, 조각, 수공예 등 우수한 작품들이 300여 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이 전시장에는 백두산 절세 위인들이 빛나는 영상을 형상한 작품이 이제 정중히 모셔져 있고 경제강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이 투쟁 모습을 형상한 작품, 조국의 사회주의 성경과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한 작품들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위대한 장군님이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인민예술가, 공문예술가로 또 재능 있는 미술가들로 자라난 우리 창작가들이 창작예술적 기량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